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크의 올스테인 칠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데크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지럽네요. 원래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오늘은 좀 복잡합니다. 자, 올스테인을 칠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크 위에 있는 잡다한 물건들부터 싹 치우고 그리고 청소를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올스테인을 칠해줘야 되겠죠. 데크에 왜 올스테인을 칠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데크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로 되어 있으면 밖에 두었을 때비올 때나 또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낡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썩거나 또는 변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보이는데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올스테인을 칠해줍니다. 그래서 올스테인을 칠해주면 목재 위에 유막으로 코팅이 되어서 비올 때라든지 또는 다양한 환경에도 굉장히 보호가 될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데크 위에 보이는 다양한 물건들 치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일단 데크 위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치웠습니다. 보시겠지만 아까와 달리 물건이 없습니다. 쓰레기들만 보이네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데크 위에 있는 쓰레기만 빗자루로 간단하게 치우고 올스테인을 바르려고 했지만 그냥 물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물청소를 한 다음에 올스테인을 칠하면 훨씬 더 깨끗하게 퀄리티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물청소를 할때 가급적이면은 목재라든지 그런 데는 물이 안 가는 게 좋겠지만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위에 있는 거미줄이나 아니면 잡다한 먼지를 한번 씻어낸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물청소로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데크 청소를 끝냈습니다. 깨끗해 보이나요? 오랜만에 물청소를 했습니다.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봄이 되었을 때 물청소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묵은 먼지나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겠죠. 그런데 데크가 옆쪽에도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더 있는데 이쪽 편은 조금 뒤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금 청소를 끝낸 이쪽을 먼저 올스테인을 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옆쪽에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데크의 물청소를 끝냈습니다. 이제 데크에 물이 마를 동안에 올스테인 작업을 할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올스테인 큰 통과 그다음에 올스테인을 부어서 쓸 작은 대야, 그다음에 롤러와 그리고 붓. 근데 붓은 다이소에서 좀 사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올스테인은 시라데코사에서 나온 올스테인입니다.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은 카스탄이라고 밤나무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밤나무 색상을 저는 칠할 겁니다. 처음에 데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별로 안 지났을 때에는 그냥 올스테인을 색상이 없는 클리어, 투명한 걸로 이렇게 칠해주면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때가 끼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색깔을 칠해주는 게 좋은데요. 저희 집도 처음에는 클리어 색상으로 이렇게 칠했지만은 이제는 조금 오래되어서 밤나무 색깔, 약간 짙은 색깔로 칠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물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이소에서 몇 가지 물품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데크가 이제 거의 다 말랐는데요.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올스테인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스테인을 대야에다가 부었습니다. 자, 이제 끝부분, 모서리 부분은 붓 가지고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붓에 적당량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끝부분부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끝부분부터 붓으로 발라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롤러로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쭉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롤러로 바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은 프레싱에 안 묻는 게 좋겠지만은, 그래도 뭐, 묻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묻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붓으로 전부 다 칠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는 롤러 가지고 쉽게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롤러를 올스테인에 넣어서 적당량을 적십니다. 그런 다음에 데크 위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발리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발라가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서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발라보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 바르고 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올스테인을 1차로 발라줬습니다. 1차로 발라줄 때는 가볍게 그냥 발라줬고요. 그리고 바르고 난 다음에 2차, 3차 정도를 발라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바른 쪽과 그리고 바르지 않은 쪽 색깔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발라주었습니다. 올스테인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좀 힘드네요. 자, 이렇게 밤나무 색깔로 올스테인 작업을 끝내고 이제 마르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세번 덧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칠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인데도 칠하는데 좀 힘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에 있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올스테인 칠하기가 귀찮다 그러시는 분은 그냥 콘크리트나 혹은 타일이나 혹은 석재로 데크를 만드셔도 괜찮습니다.